전화면 하는 거 뭡니까? 무슨 일? 아니 손님 제때를 저 뭐 얼굴 많이 아팠거든요. 얘기 좀 사모님. 그러니까 지가 기압 좀 앉아있어서 엎드려버렸죠. 이렇게. 근데 이것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또 왜 안 될까? 강육제는 강육제는 왜 강육제?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개인에게 벌을 줄 수 있어 없어? 없어. 린치라고 다 사냥. 개인적인 처벌을 할 수 없어. 그걸 모르지 사법기관만이 할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13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, 이 현재 영림 중에서 행사 있어서 지하철로 이동하는 날 그러면 영무원이 슬쩍 그 벨트 옆에 이렇게 저기 그 발이 거기 옆에 서 있어요. 대체로 근데 그때 그것도 알려주시네. 삐 걸려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30대를 벌어내잖아요. 그러니까 누가 매점과장에 몇만원을 내고 간다는 거지. 그거는 잘했는데 얘는 혼자 가다가 삐 걸렸어. 초등생 녹음을 걸려야 돼. 명무원이 듣고 야 학생이 나와라 나와라 대한민국으로 했지. 그러면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? 어떤 그렇지. 근데 얘네들이 이럴 때 주로 취하는 행동이 심심해서 아저씨 얼마도 얘네들이 제대로 사과